육구정주 1박 2일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9시 10분. 이런 숲길을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숲길을 2km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 할매봉 마지막 올라가는 데입니다. 이거 멋있는 데 아니면 뭔지 모르겠습니다. 할미봉. 빨간색 글씨의 할미봉. 도착. 할미봉 도착 2.43km. 지금 시간 10시 17분입니다. 삿갓대 대피소로 갑니다. 여기선 육구정주. 이쪽으로 가면 주차장 하산. 남대교 가서 밥 먹으면 되겠다. 지금 시각 11시 6분. 자, 서봉에 도착했고 지금이 1시 30분. 점심은 30분 전에 먹고 왔습니다. 시원하다. 양말 줘서. 어서 따시네. 쓴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여기가 남덕유산. 남덕유산.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정상입니다. 진짜 힘들다니. 예, 네, 그렇더라고요. 서봉이 이래, 제일 힘드네. 이런 줄 알아서 안 왔을 거예요. 서봉이 제일 힘드네. 이렇게 해서 남덕유산 도착. 또 밑으로 내려가서 살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가 월성제입니다. 월성제 삿갓제 대피소가 2.9km 남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3시 14분. 이제 2.9km만 가면 오늘 일정은 삿갓제 대피소에서 끝납니다. 삿갓 대피소 전에 바로 삿갓봉을 올라와서 삿갓 대피소 행적봉으로 갑니다. 자, 삿갓제 대피소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시간 5시 10분. 고생은 뭐. 와, 좋다. 삿갓제 대피소에서 지금 시각이 6시 7분. 이제 주차장을 향해서 내려갑니다. 삿갓제에서 일출을 보고 있습니다. 삿갓제에서 일출입니다.
자, 저기가 뭐라고요? 저 위에가? 대한민국의 산입니다. 육구종주에서만 볼 수 있는 경치입니다. 무룡산입니다. 여기 위치가 무룡산 밑입니다. 운구가 쫙 깔려 있죠. 삭갓봉. 저기 중간에 안테나 있는 게 삭갓봉. 오른쪽 저봉. 저기 안테나 있는 데가 삭갓봉. 예. 네. 그다음 왼쪽이. 왼쪽이. 남덕유. 남덕유. 그 가운데 있는 저 멀리 있는 게 서봉. 아하. 어제 우리가 서봉에서 남덕유, 남덕에서 삭갓봉. 그 우리가 시작한 데는 지금 현재 안 보이는 거잖아요. 넘어 있죠? 서봉 넘어 있어요. 예. 네. 물 있는 사람 없는데. 자, 무룡산입니다. 저희가 물이 없습니다. 무룡산 해발 1491m. 지금 시각 7시 31분 2km 왔습니다. 삭갓제 대피소에서. 길은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야, 저기 저 높은 산은 뭐야? 여주기 높은 산. 어머, 저거 안 되니까 저기 산이 산이 막 쫙 있네. 어머, 저기 저거 무슨 산이야? 저 구름에 저기에 딱 걸린 산. 어, 근데 왜 혼자 갔어? 이게 무령산이 여기 있지, 바로 위에 있는데. 물. 네, 거기 놔주세요. 내가 저기 내 통에다 좀 담게. 이런 갈대숲을 계속 내려갑니다. 여기가 육구종주 하는 데 있어서의 변화 성경입니다. 가끔 가다가 이렇게 갈대밭도 지나갑니다. 아, 여기가 백암봉 해발 1503. 지금 10시 11분 8.34km 왔습니다. 저 가운데 있는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자, 여기가 중봉입니다. 중봉을 지금 현재 10시 41분 영덕봉을 향해 또 가겠습니다. 여기가 덕이산 정상입니다. 해발 1614m. 저기에 김씨 자매들이 있습니다. 백년사에서 1시 55분. 마지막. 4시 55분. 4시 55분이요? 3시 25분. 4시 55분. 4시 55분? 그럼 4시 반이라고 그래. 1시간 하나씩 내려오고. 이쪽으로 백년사로 내려갈 겁니다. 그 1시 55분 차 타고 오면 차, 아니, 1시 55분 안 되구나. 1시 55분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못 내려가죠. 8km 남았죠. 저쪽 어디서 왔습니다. 백년사가 있거든. 백년사가 있거든. 그 1시 55분에 나갈 수 있어.
지금 시각이 12시 39분 백년사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산행은 백년사 입구에서 끝을 냈습니다. 12시 30분쯤에 끝났습니다. 제부도에 오늘은 왔습니다. 여기가 제부도 서만인데 저게 매바이랍니다. 제부도의 상징. 제부도라고 써 있고 목자스키. 매바이입니다. 자, 이제 매바이에 왔습니다. 매바이는 매니까 어떻게 생겼나 봐야 되지. 매가 어디 갔나? 집을 찾아오지 않네. 여기가 인사동거리입니다. 인사동거리. 수락정주 가러 2번 차 탑승합니다. 오색에서 출발해 대청봉을 가가지고 공영능선을 탈 겁니다. 지금 시각이 3시 10분입니다. 오색에서 대청봉 올라가는 길인데 출발하자마자 계단이 있는데 계단이 좁아지면서 경목현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대청봉 정상입니다. 3시에 출발해서 6시 11분에 도착했습니다.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대청봉 정상 인증하려고 사진을 찍고 있는 사람들. 그럼 언제 또 올지 않고. 여기는 추워. 추워. 저 뒤에 보이는 게 정상출입니다. 출발아! 출발아! 대청봉을 내려와가지고 지금 충청대피소 앞을 지나갑니다. 네? 중청대피소를 지나갑니다.
저기 대청봉에서 지금 내려왔습니다. 해무가 멋있게 보입니다. 아유, 동영상이. 시흥각 대피소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아침을 먹고 가겠습니다. 수건 떨어졌어요? 회흥각 대피소에서 7시 50분에 공영능선으로 출발합니다. 바글바글합니다. 사람들이 아이고. 이게 127호 랍니다. 여기도 올라갔다 와야죠. 127호 올라가는 사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와주세요. 킹콩바이랍니다. 킹콩바이. 킹콩바이래 저게. 비선대 2.5km 남았습니다. 여기서 대청봉까지 8.6km. 저희가 대청봉에서 여기까지 8.6km 내려왔습니다. 아, 잘 갈 길이 아주 뭐 엄청납니다. 엄청나. 그래도 뭐 캐나다 로키의 자갈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안 움직여서. 남자. 금강교 지금 시각 몇 시야? 1시 28분. 자, 저걸 갔다 왔습니다.
벼 수확 중입니다. 강아지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올라오나 보다. 오늘은 소백산 국립공원에 와가지고 소백산을 올라갈 겁니다. 비로봉까지. 여기는 희방사 제2주차장입니다.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시각 10시 8분. 희방사에서 2.4km 가면 연화봉, 연화봉에서 4.4km 가면 비로봉. 거기까지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자, 이제 산 입구로 들어갑니다. 이쪽으로 올라가면 전라우고, 이쪽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게 희방폭포랍니다. 희방폭포에 도착. 희방산은 이 위로 가면 있고요. 이따가 내려올 때 일로 내려오고 여기 산책로로 갑니다. 여기가 깔딱고개 쉼터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계단을 엄청나게 올라왔더니 땀이 뭐 이렇게 비 오듯이 오고 있습니다. 깔딱고개 안전쉼터, 이제 연화봉까지 1.6km 일로 올라갑니다. 깔딱깔딱거립니까? 소백산 깔딱고개에서 잠시 쉬어갑니다. 여기 구부파미인데 열쇠가 있어가지고 전화를 하면은 번호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깔딱고개 안전수치. 누굴까요? 하, 쉬기 위해서 잠깐 쉬고. 이게, 이런 거 놓으면서, 이것은 연화봉 바로 밑에 있는 안전쉼터입니다. 연화봉까지 0.2km 남았고, 비로봉까지는 4.3km. 연화봉에 올라가서 점심을 먹을 겁니다. 지금 시각이 12시 6분. 지금 시각 12시 11분. 연화봉에 올라섰습니다. 저기가 연화봉 덱스도 중년 주차장 가는 데입니다. 야, 여기 벌레가 많네. 벌레가 아니고 이게 잠자리 같은 거야. 괜찮아. 연화봉이 1,500 안 되나요? 연화봉이 아니야. 이거 1,400. 점심 시간입니다. 연화봉에서 점심을. 김밥. 연화봉 정상에서 이제 비로봉으로 갑니다. 지금 시각이 12시 36분.
비로봉까지 3km 남았습니다. 지금 시각이 1시 20분입니다. 이렇게 된 게 2003년에 공사를 해가지고 저렇게 계단을 만들어가지고 저 위까지 계단입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산행 소감이 어떻습니까?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이 계단이 저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353개입니다. 계단을 다 올라왔고, 이제 또 내려갑니다. 절로 가는 것 같습니다. 산마다 꼭 이런 데가 다 있네. 요런 곳이. 왜? 왜 이렇게 숨이 차지? 연화봉에서 2.6km를 왔고 앞으로 비로봉까지 1.7km가 남았습니다. 저기 저게 비로봉 같습니다. 자, 비로봉이 눈앞에 철책 계단만 올라가면 정상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런 리치가 이런 식으로 계단이 되어 있네요. 저쪽에서 저희가 왔습니다. 여기가 비로봉이야? 여기가 비로봉 정상. 지금 시간이 2시 7분. 계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쪽 희망봉에서 올라온 거리가 7.35km. 여기가 비로봉에서 가는 트레일드 표시입니다. 어휴. 저게 국만봉이야? 아닌데, 3.1km인데, 저건 아닌데. 지금 시각 2시 25분, 비로봉에서 희망사까지 하산합니다. 스타트 2시. 2시 25분입니다. 가. 구안구안 단풍이 들었는데. 진짜 그때 비디오 찍어. 자기 찍어 사진. 남들 가지 마. 오케이. 하나, 둘. 나무가 많이 가란다. 단풍이 많이 늘었네요. 자, 산행이 마감되었습니다. 지금 몇 시에요? 5시 24분입니다. 지금 시각이 5시 55분. 송파에 있는 헬리오시티 아파트에서 나와가지고 터미널로 지금 가서 7시 15분 고속버스를 타고 설악산의 난결이 탕반지원센터로 갑니다. 서울에서 설악 대중주를 하려면은 동서울 터미널에서 마지막 차인 7시 15분에 5번 게이트에서 버스 속초 방향 가는 고속버스를 타고 출발합니다. 그러면 남교리에 떨어져서 남교리에서
설악 대종로를 시작합니다. 여기는 동서울 터미널입니다. 낭교리에 내려가지고 직진 방향으로 쭉 올라오다 보면은 왼쪽으로 한 10m 올라오면은 왼쪽으로 12선여탄 가는 길이 나옵니다. 이정표가 그럼 그걸로 해서 가면은 지금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직 입구는 도착하지 않았지만은 이런 데가 나옵니다. 계속 직진해서 오다가 오른쪽 다리를 넘어갑니다. 요 위로 올라갑니다. 여기에 등산로 있고 50m 화사코변을 직진. 여기는 등산로 입구가 아니고 이런 게 붙여져 있습니다. 10시에 산행을 시작합니다. 여기는 남교리? 남교리 탐방 지호센터에서 설악산 대종교를 시작합니다. 소공원이 끝입니다. 입구에 들어섰습니다. 아, 이제 녹화를 하네. 12선열탄 입구에서 여기까지 지금 3km 왔고, 대승역까지는 5.6km 남았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1시간에 3km 왔네요. 이제 다시 또 출발합니다. 복숭아탄 근처에 왔습니다. 지금 시각 1시 42분 여기가 대승령입니다. 대청봉을 향해서 또 가보겠습니다. 1408 정상입니다. 빈대기 천공까지 2.8km 남았고 지금 날씨가 추워가지고 계단 올라오는데 얼음이 얼어 있습니다. 아무튼 조심해서 가보겠습니다. 귀때기 청봉에 6시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고도가 1580. 6시 반에 석양이 뜹니다. 보았다. 여기가 귀때기 청봉입니다. 지금 은혜가 보일지 모르는데 일단 찍어보고 이제 해가 떠오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쪽이 대청봉 가운데 있는 게 불 있는 게 희극 대피산입니다. 귀때기 청봉 도착했고 귀때기 청봉에 내려와서 또 너덜지대를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이네. 이제 와, 너무 멋있다. 보세요. 해가 대청봉에 또 오르고 있습니다. 대청봉이 6.6km, 한계령이 2.9km. 지금 시간이 6시 53분.
대청봉을 향해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끝대 끝청봉입니다. 끝청봉 개인이 1610. 자, 쭉 중간에 있는 산을 거쳐서 왔습니다. 주걱봉, 저 턱 튀어나온 게 주걱봉. 아. 여기가 귀때기. 귀때기 청봉. 아, 귀때기 청봉. 멀다. 아우, 나 진짜 멀다. 자, 이쪽으로. 보인다, 대청봉을 가겠습니다. 중청대피서 올라와서 한 50m 올라왔는데, 아, 여기서 지금 시흥각 대피소까지 지금 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16분. 설악산의 시흥각 대피소에 11시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점심을 먹고 출발합니다. 아이고, 힘들어. 희흥각 휴게소에서 11시 36분에 소공원으로 출발합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천불동, 이쪽으로 가면 공룡동. 자, 1, 2, 7호봉 꼭대기를 올라왔습니다. 1, 2, 7호봉 맞은편에 꼭대기. 자, 이제 도시로 내려왔습니다. 이 자리를 건너면 소공원을 이제 갑니다. 이제 바위가 없습니다. 포장도로입니다. 이제 산은 일단 산판으로 이제 끝났고, 이제 소공원으로 갑니다. 이제 도시로 들어섰죠. 울릉도로 가기 위해서 후포항에서 지금 배를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배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선을 따라서 가라고 합니다. 에스컬레이터도 타고 갑니다. 여기 왔어? 여기. 자, 3등실 방에 들어왔습니다. 저기서 나와서 지금 배 안에 탔습니다. 지금 울릉도를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는 지금 후포에서 출발해서 울릉도를 가고 있는 배 안입니다. 주머니에 달려있어. 여기 올 때, 멋있다? 주머니 어떻게 돼가지고, 멋있게.
여기는 지금 배 안입니다. 요 가운데 있는 게 비행장 지금 개발 중입니다. 활주로. 배에서 내렸습니다. 여기 이제 울릉도 땅을 밟았고 저희가 바로 복도를 가보려고 시도할 겁니다. 복도 들어가는 대기들입니다. 자, 탑승합니다. 자, 이제 들어갑니다. 복도로 출발합니다. 3시에 지금 2시 40분. 지금 접안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필요하면 하루에 되면 하루에 바람 세게 불다 모자 공들었어요. 모자 여기 가발신 분들 공들었어요. 순간에 날아갑니다. 손님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쭉쭉 내리세요. 복도에 내렸습니다. 언니 언니 이쪽으로 와 올라.
1.4km 오니까 이 출렁다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흔들흔들 거리죠. 2.65km 오니까 이게 정자가 있습니다. 정자에서 또 바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성인봉 1.39K. 자, 여기가 이제 성인봉 정상입니다. 정상. 아, 있네. 아니, 벌써 정상이야? 자, 여기가 성인봉 정상입니다. 정통 나리분지는 길이 막혀가지고 천두산 쪽으로 해가지고 나리분지로 내려갑니다. 어저께 두 명이 실종되면서 아마 공사 중이라 길이 막힌 것 같습니다. 갈대밭을 올라갑니다. 자, 이제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도로를 내려가 나래분지 쪽으로 도착할 겁니다. 자, 성인봉에서 나래촌으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시각이 12시 35분 산행 마감 되었습니다. 요거는 협동조합 버스. 여기가 울릉도입니다. 얼굴 안 나와, 깜깜해서. 얼굴이 가려졌어? 자, 다섯. 단체, 빨리 다섯. 쉬든지 안 쉬든지 뭐, 빨리 올라와. 깃대봉 정상입니다. 깃대봉 정상. 울릉도 깃대봉 정상입니다. 정상에서 바라본 울릉도 마을입니다. 울릉도의 엔젤스 랜딩입니다.
여기가 깃대봉 올라가는 길인데 엔저스 랜딩 올라가는 길하고 거의 흡사하지만은 여기가 초록이 많아서 더 아름답습니다. 자, 산행이 마감되었습니다. 지금 시간 10시 43분. 오늘 깃대봉을 올라갔다 왔습니다. 여기는 이장희 가수의 박물관이었습니다. 오우! 아이, 독!